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음악 악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나 말, 뭐 이런 표시들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제가 한번 써와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완전히 기본적인 도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높은 음자리표라고 해서 이제 우리 바이올린 악보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조표고요. 이거는 이제 도를 기준음으로 해서 이 음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표예요. 나중에 다른 악기 하는 아이들을 보시게 되면은 낮은 음자리표나 이제 강온 음자리표를 사용하는 그런 악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아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알려드릴 기호는 여기 있는 이런 이상하게 생긴 이런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악어입이라고 하죠. 악어입이 이제 이쪽으로 벌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악보를 보통 여기서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 음이 나열된 방향으로 입이 벌려진 그런 악어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음악 용어로 크레센도라고 하고요. 점점 커져라, 음향을 키워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시도를 크레센도를 하게 되면 커졌죠. 네, 이렇게 크레센도가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음을 하면서 동시에 커져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음이 가는 방향으로 입이 오므라듭니다. 커졌다가 오므라들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그 연주하고 있는 그 음향에서 줄어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런 악어입을 디미뉴엔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디미뉴엔도라고 하긴 하지만 아까 커지는 게 크레센도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디크레센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작아지라는 의미고요. 똑같이 라시도를 작아지게 해볼게요. 작아졌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RIT 보이시죠? 이 RI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많이 또 악보에 쓰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타르단도라고 읽는데요. 플레이밍 리타르단도고, 악보상에서도 RIT 이렇게 그냥 RIT로 적혀 있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느려져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느려지라고 할때 많이 쓰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느려졌죠? 원래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점점 느려져라. 이거를 리타르단도가 적혀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연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